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이 커서를 올려두시고요. 이런 빈 줄은 지워주세요. 이런 빈 줄 지우고. 이 경우에는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문장이 너무 길죠. 여기서 적절한데 끊어주고 싶은 데다가 엔터를 쳐줘서 이렇게. 한 서너 줄 정도에서 엔터. 이런 건 없으시고. 살펴보자. 이렇게 약간 큽니다. 자, 엔터 치셨죠? 됐습니다. 맨 앞에 다시 맨 앞에 컷을 두시고요. 블락을 잡습니다. F3 눌러서 블락을 잡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서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한 17, 18 정도 이 정도까지만 블락을 잡으시고 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펴를 눌러보세요. 펴라는 명령을 누르시면 평상시 눈여겨보지 않던 어떤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있나요? 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문자열을 펴로. 문자열을 펴로.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넣을까요? 네, 그려주세요. 네, 설정. 아, 모처럼 반응이 좋습니다. 이 기능에서 그 다음에 커서를 표 안에다 두시고 F5를 살짝 눌러보세요. 표 안에 커서를 두시고 F5를 살짝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안 갖고 온 학생을 저기 본체 앉혀놓고 몸살 펼쳐놓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아래 화살표를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따라해보세요. 엘리베이터 게임. 엘리베이터 게임. 근데 애들이 게임이라고 그러면 게임이라고 알아줘요. 뭐 에스컬레이터도 되고 자이로드롭이라고도 하고요. 자이로드롭. 그러면 제가 왜 문자열을 표 안에 놓으라느냐 그것은 이해하시죠. 이게 공교롭게도 미드나잇 블루일 때 표 상태일 때 이거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의 색깔이 공교롭게도 이때만 진노란색으로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이렇게